내 아기, 내 딸 빛나. 빛나야,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.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?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했어? 빛나야, 엄마랑 만나자. 만나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. 만나야 엄마가 변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. 봉선아, 내 전화 받아. 얼른 받으라고. 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. 그래, 그래, 만나야지. 만나자.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. 아, 무슨 문제인데? 그 문제 엄마 만나서 해결하면 안 될까? 그게 봉선아, 너 우리 태양이 데리고 갔니? 태양이 어딨어? 빈아야, 해결할 문제가 뭐야?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. 우리 빛나 얼굴이라도 좀 보자. 어? 저 급하게 가야 할 때가 있어서요. 끊을게요. 아, 그리고 저 한동안은 출장 가야 돼서요. 다녀와서 전화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윤재경, 태양이 어떻게 된 거야? 태양이 잃어버린 거야? 봉선아, 내 전화 빨리 안 받고 뭐 하는 거야? 어? 태양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! 태양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애가 내 전화도 늦게 받아? 지금 나랑 말장난해?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. 태양이 잃어버렸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. 아니, 태양이가 어떻게 됐다고? 나 집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. 아니, 근데 엄만 안 만날 거야? 전과자 신분으로 만나기가 망설여져. 그럼 엄마도 그쪽 식구들한테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니야.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이네. 사진이라도 서로 교환하고 전화상으로라도 왕래해. 누명 벗는 건 나중이고. 응? 알았어. 나도 그러고 싶어. 일단 태양이 어떻게 됐나 보고. 그래.